점막 달리 형님 계시고, 그렇지, 그렇지, 이건 참치다. 그렇지, 이거야, 이거. 나왔네. 오, 이야, 좋아, 좋아. 벌써 한 마리 나왔어요. 한 45 정도 될 것 같아. 딱 해뜰 때 피딩 걸리네. 이거 갖고 온 건 좀 짧다고 하시더라고요. 86이 M대인데. 내가 한번 해보죠, 뭐. 선장님이 이렇게 하는 거에 하다가 지금 잡았어. 예? 네. 와, 사이즈 좋다. 어. 선장님, 이쪽 있어? 야, 봤어. 나이스! 저 그거밖에 안 해봤어요, 삼치는. 시야방주 캐스팅. 네, 툭 쳐도 그냥 쭉쭉 날아가죠? 지금 시야방주에서 보이는 그거 아시나? 사이즈 중에 큰 거. 45, 50? 뭐, 더 큰 거는 뭐 60 뭐 이런 거 있다고 하시는데. 그런 사이즈입니다. 나빈이. 바닥으로 향해서. 오, 또 잡으셨어. 오, 저 선생님 고수예요, 고수. 바닥에 향해서. 아. 바닥에 해야 돼요. 근데 채비가 밀어 왔어요. 아, 좀, 그럼 가라앉혔다가 해볼까? 아니요, 가라앉혀도 돼요. 어, 의미 없어? 바탕 하다 바로. 바로? 이거 시어방지장이 똑같네? 와, 대박. 아, 반대편에 피딩 있나봐. 아, 어, 삼치가. 네, 70kg잖아. 와, 손맛 진짜. 아, 나 앞에 저 반대편에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아, 가라앉히지 그런구나. 아, 리를 더 큰 걸 갖고 올걸. 이게 낱마리로 다니거나. 왔어! 왔어! 이야, 씨. 이거. 오케이, 딱. 어, 오케이. 조금만 더. 이야, 한 마리 했어, 한 마리. 길러, 길러. 옆으로. 어, 알았어요. 한 방에 들어올려야 돼요. 자, 쇼. 자, 저 이거 구경시켜드려야 돼. 손으로 절대 잡으면 안 돼. 오케이, 알았어요. 형님, 저 한 마리 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자, 오, 이런, 진짜. 한수했습니다. 와, 손맛, 진짜, 씨. 자, 자, 이런 거. 히트! 계속 캐스팅해서 끌고 와야 돼요. 나 캐스팅은 자신 있어. 계속 앞으로 끌고 오기 때문에, 이쪽으로. 그렇지. 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물어도 한 마리만 무는 게 아니고, 응. 그 옆에 다섯, 여섯 마리. 아, 좋아. 와, 이거 되게 재밌는데, 이거. 오늘 이거 캐스팅만 본 없이 하네. 원래 캐스팅 게임이죠? 캐스팅은 힘줘서 하는 게 아니야. 붙이는 거지. 장흥수 형님, 재미난 낚시 하시네. 어, 엄청 재밌어요, 형님. 겨우 한 마리 걸었는데 손맛이 짜릿해요. 그리고 캐스팅 게임은 이게 좀 몰래 뺀질거리면 안 되는데 나오는 거 보면서 하셔도 됩니다. 툭! 자, 빨리 감다가 멈췄다가 빨리 감다가. 어, 이건 안 무네요. 캐스팅이야말로. 아, 삼치는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사방으로 던져야 돼요. 한 방에 던지 말고 사방으로 던져서 찾아내야 됩니다. 어허, 그래요? 그렇구만. 사방으로 던져야 된다고 하시네. 꽤 멀리 나가죠? 제가 보기엔 메탈직으로도 한 6, 70 정도 나갑니다. 아, 좋아요. 어? 걸었어! 걸었어! 멀리서! 우와, 이. 오? 오? 엉켰어! 스톱! 엉켰어! 보기는 있어! 오! 오, 씨!
이야 씨. 그래 이제 힘 다 썼으니까 얼른 와 자식아. 선생님 잡았어. 잡았어. 와 이거 여러분 이건 오차에서 조금 빠질 것 같아요. 오차에서 좋아요. 반대쪽에서 반대쪽에 어? 그래 보니까 항상 내 반대네. 뽀록은 무슨 막 릴링 하다가 뽀록보다는 운빨이라고 해야지. 저기 뭐 장난꺼님 민증 까자고 한다? 나 5월생인데 사람 쫓아나게 만들고 말이야. 어? 손맛이 얼마나 좋았는데 뽀록이라고 하는 거. 까만국님 안녕하세요. 예 아유 20마리 같은 두 마리 잡았어요. 장난꺼님 지금도 손가락 빨고 있을 거야. 요건 힘 좀 줬는데 이게 70이야 선장님. 네. 바다 쪽에서 내가 찾았는데. 네 바다로 가요. 아니 이거 모니터 계속 해야 돼. 아 이거 제 장님 문고리 잡아. 이거 제가 둘러봐도 던지는 건 내가 제일 멀리 나가는데 아무 소용 없나 봐. 빨리 가봐야 돼요 빨리. 엄청 진짜 힘의 겨울 정도로 빨리 가봐야 돼요. 캐스팅은 쉬운데 릴링이 어렵네. 내가 옛날에 이 낚시 처음 할 때 나 근육통으로 알아 너. 그냥 이거 정교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공연지는 대삼 아니야 대삼치 아니. 대삼치는 저 포항 주변항 아래쪽 더 울진 뭐 이 정도 쪽은 가셔야지. 그 이하부터 대삼치 정도 나오고 어우 미끄러웠어. 그 정도 나오고 이쪽에는 이제 치어들이 커가지고 나가기 직전 그러니까 한 4자에서 5자 6자 뭐 그 정도. 이씨 있어. 자 왔어. 오우씨 미끌린 줄 알았어. 오, 이야, 멀리서 물었어. 이야. 안에서 보내 안쪽으로. 이야. 안쪽으로 오, 이야, 그래. 그래. 자, 시장 사이즈보다 조금 작죠? 안 된대. 어? 힌트! 좋았어! 오, 씨. 오. 야. 뭔가. 왜냐면, 이거 빨리 빼고 또 던져야 되거든. 자, 세 마리 했어요, 세 마리. 오, 이야, 사이즈 좋네요, 이야. 자, 안쪽이죠? 안쪽에서 나와. 자, 아, 얘 이래. 오, 두 마리, 더블 히트. 잘못 빠졌다. 아, 빠지면 안 돼. 어, 그렇지. 와, 선생님 말씀 드리니까 물었어. 빨리 가봐야 돼요. 오, 오케이, 알았어. 어, 아니, 왜. 뭐야? 아씨 빠졌어. 아씨 라인이 나갔네. 어? 라인이 나갔네. 아유 아쉽다. 빠졌어. 근데 빠진 이유가 원줄이 터졌어. 아이. 어 빠졌어. 이 강성님님 건데. 아 우리 성님이를 시샘했더니 내가 빠져버렸네. 어? 점막 달령님 계시고. 그렇지 이건 삼치다. 그렇지 이거야 이거. 좋았어. 오이야 째줘. 오이야 그래 어우씨. 아니 형님. 오 네 형님. 자 우리 동출하신 구독자 형님 박진호 형님께서 큰 거 한 마리 잡으셨다고 저한테 고등어 사이즈라고 하시죠? 그렇지만 얘는 47, 8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그럼 이게 왜 빠져? 그렇지 나름 맞춰야 되는데 너무 과도한 힘을 주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박진호 이렇게 막아지는 거야 지금. 왔어! 어 왜 아! 빠졌어요 형님. 어 안 빠졌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처음에 빠진 선생님.
아니 형님 아니 물고기가 제가 안 빠져.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 자, 자, 형님이 놓치신 거 제가 걸면 되잖아요. 자, 왔죠? 진호 형님 놓치신 거 제가 잡았어. 이야, 이야, 그래. 형님 고기 스틸하는 유튜버. 아우, 좋아요. 아, 씨.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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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대가리를 때려도 계속 살아있어. 어, 있나봐. 아, 그렇지. 나라가 못 잡혔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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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가까이서 물었어, 가까이서. 아, 왜 전 작은 것만 물지? 오, 이상하네, 그거. 저질 체력이 아니에요, 까만콩님. 여기 오셔가지고 한 시간만 딱 이거 하시면 파란 콩 되신다니까? 색깔 다 빠져요, 까만색에서. 한 두 시간 하셔봐, 이제 회색 콩 되시지. 죽겠어, 진짜. 어, 팔이 아파. 아, 드랙을 좀 더 열어놓을까? 드랙을 열어놔야 되는 게 아니라? 예. 그렇지! 그렇지! 어우. 이렇게 힘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어우, 좋아요! 이야, 씨. 자, 여러분. 육자 한 마리 나왔어, 육자. 어? 그렇지! 봤어, 이번엔. 씨. 이야, 씨. 형님, 여기 바로 앞에 있어, 바로 앞에. 우와. 오, 이거 뭔데? 오, 씨. 오, 씨. 우와, 씨. 다. 자, 뭐야. 5자 이상이야, 5자 이상. 피딩 걸렸어, 피딩. 자, 던지시죠. 그렇지! 왔어, 시키. 시키야, 짜샤! 너는 마. 그렇지! 가까이서 물었어. 으쌰! 이야. 하나도 못했어. 와, 이 때가 작은 녀석들이 있고 큰 녀석들이 있고 그래요. 열 마리인데 씨알이 새끼가 갖고 나오니까 찰나 그래. 는 오바가 한 4분의 1? 3분의 1? 왔다 갔다 하네. 와, 씨. 아니, 저 빵 먹어야 되는데. 아, 잡으셨어, 옆에도 또. 아. 아니, 왜 빵 먹을 시간 안 주시는 거야? 어. 실성했어, 이거. 장갑도 못 끼고, 아. 큰 놈 들어왔어, 큰 놈. 어? 중간 사이즈네, 중간. 예, 예, 말 시키면 안 돼. 아, 형님 잡으셨으니까 나 또 던져야 되잖아. 아, 참. 아, 이상하시네. 좀 음료수 좀 한 모금 마시려고 하면 그때 잡으시고. 자, 형님 자리를 스틸. 이게 어르신, 입질 있으면 그냥 계속 릴링만 하시면 될 것 같아. 이렇게 계속 릴링 하다가 들어 올리면 되는 거지. 왔어. 오, 이야, 이게 손맛이거든, 이게. 이야, 씨, 그래. 오우, 씨. 아, 좋아요. 오, 안 돼, 안 돼. 아! 아, 미치겠어, 진짜. 아, 나 이거. 예, 다 올려서. 아, 씨. 아, 나 손실을 못 쳐다보겠네. 어이구, 던지자마자. 신났어. 와, 씨. 아, 근데 떨궜어. 아. 아니, 형님은 뭐 던지자마자 잡으셨어? 어! 형님, 제가 그 기분이었어요, 형님.
그러니까 형님 저 동생 떨굴 때 그러지. 아우 안타까워요 형님. 아 안타깝습니다 형님. 저도 다 올려놓고 떨궜어. 아, 손맛도 좋았는데. 아, 저도 한 마리 잡아왔으면 좋겠어. 자, 한 마리 잡아왔다는, 한 마리 왔죠? 느닷없이. 자, 좋았어. 이건 좀 작다. 코앞에 있어, 코앞에. 11마리. 잡으셨어! 아. 저도? 저도! 자, 저도! 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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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와, 이 자식아. 에? 아유, 큰 놈인 줄 알았더니 등에 물렸어. 자. 와, 씨. 어. 우측에서 보네요. 와, 엄청 커요. 와, 육자도 나옵니다, 여러분. 어우, 바로. 멀리서 나와요, 멀리서. 안 빠졌어. 이거 한 마리 걸고, 저 이거, 와, 이 쨍 손맛. 와, 씨. 그래. 어? 아, 미치겠어. 아, 와. 육지에서, 예. 5분도 안 걸린 것 같아. 근데 육지에서는 던지기 힘든 거지. 그게 맹점이야. 어? 고등어도 나오네. 어이, 뭔데? 아, 큰일 났다, 이거. 아우, 씨. 가로앉히면서 물었어. 큰일 났네. 고등어인데, 이거. 삼친가? 이거 안 와? 삼치네, 이런. 어우, 야! 너 왜 막판에 와서 힘쓰냐? 예스! 어! 네. 아우! 죽여줘! 아우, 죽을 것 같아. 아니, 숨질하지 마세요. 숨질하면 안 돼요. 어허, 이야. 물고 빠지고. 아, 또 왜 멀리서 물었어? 저는 멀리부터 물었어. 이야, 손맛은, 씨. 그래. 아이고, 작은 녀석인데. 그래도 마리스는 있으니까. 에? 옵시! 고등어 대물이야? 아씨. 그래. 또 고등어냐? 어? 아, 빠졌어, 씨. 또 물었죠? 이건 삼치다, 씨. 이건 삼치야. 빠졌다가 다시 물었어요. 어우, 이뻐. 어? 아, 나 미치겠네, 진짜. 다 와서 이렇게 빠지면 황당하네, 진짜. 일단 장타를 치는 게 제일 재미나. 예, 와, 이거 진짜, 제가, 1타이피, 이거, 한 마리도 안 놓쳤으면, 또! 한 마리도 안 놓쳤으면 쿨러 채웠어. 아, 와, 형님, 원투, 초장타 펜주름으로 치고, 채비 회수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 씨. 아니야, 안 커, 이거 고등어 같아. 아, 팔에 힘이 빠졌어. 장타에서 물어, 장타에서. 어? 뭐? 고등어 같지? 야, 너 어디 갔냐?
예, 예. 이거 멀리서 끌어왔어, 형님. 아이고, 작다. 어? 고등어네. 삼치가 아니고 큰 고등어였어, 씨. 자, 한 마리 더. 자, 어우. 폭풍 같은 입질이 지나갔어요? 하려고 그랬더니 바로 앞에서 물었어, 씨. 빠졌어, 근데. 아, 나 미치겠다. 자, 그래도 가까이 던질 순 없죠? 오! 쌍거리! 아, 제발 좀. 아니, 형님. 선장님이시구나. 자, 17마리. 안 놓치면 이거 뭐 한 30마리 금방 잡을 것 같아. 놓쳐서 그냥 자꾸 빠져가지고 그렇지. 아니, 무슨 멸치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나와, 이거. 한태국님, 담탐 한번 하세요. 아, 저도 그러고 싶어요, 진짜. 근데 지금 나와. 쉬려고 해도. 그리고 동해는 조류 있을 때만 있어요, 전체적으로. 없으면. 아씨. 아. 너무 성급했나? 이게 오다가 탁 물면 초리대가 막 딸려가요. 그래도 계속 이렇게 릴링 하는 거야. 그런 후에 참질하는 거야, 이렇게. 또 빠졌어. 그런 후에 참질했는데 또 빠졌어. 어미, 이럴 수가 있나? 와. 루어로는 말도 안 되는 비거리 던지는데. 진케이님, 그만 나와. 아, 오늘 달봉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만 나와. 이러다 죽어. 힘이 들어갖고 힘이 빠지니까 루어대로 원투 비거리가 나와요. 더 죽겠어? 릴시트 조금만 더 높았으면. 좋았어. 아,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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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 아, 아니, 아니, 저 몸도 좋아하고 있어. 걱정 마. 아이고, 씨. 아니, 왜. 고대야, 그래도 마리손 해야 돼. 와, 형님, 고마워. 아이고. 형님, 차라리 고등어가 낫네요. 아. 와, 큰데, 씨. 저 한 여섯, 일곱 마리 되는 것 같아, 형님. 야, 좀, 가만히 좀. 야. 와, 고등어 진짜 생명력 끝내주네요. 아침에는 좀 덜 했는데, 몸 풀리니까 이제 다들 잘 잡으시는 겨. 네. 형님, 손맛 좋으시죠? 네, 환장하시죠? 오. 뭐야? 와. 씨, 나한테 왜 이러냐. 알래스카님, 원래 이렇게 끊기면 완전히 끊기는 삼치예요. 피딩째 바짝 당겨야 하는구나. 그렇죠. 예, 리경스 마리 수화했어요, 형님. 아무것도 그 이후에 형님 가시고 못했어. 자, 들으셨죠? 캐스팅. 아, 종료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캐스팅 딱 하려고 했더니. 그러면 낚시마트에서 식사하고 가세요. 밥 한 술 얻어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종료할 때는 바로 정리해줘. 자,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 18마리 적으신 분 축하드립니다.